이렇게 떠먹는 요구르트라든지 맛있는 요구르트 하나 사세요. 네. 저는 맛있는 요구르트 불가땡땡. 저도요. 예, 저도 그냥 그거 사서 해요. 잘 되더라고요. 우유는요. 가장 저렴한 일반 우유 하나 사세요. 네. 그래서 두 개가 잘 섞이도록 저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딱 닫아놓고 네. 본체 안에 보시면 물 붙는 선이라고 오, 보이죠? 예, 한글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글도 써 있어요. 네. 거기까지 팔팔 끓임물 넣고 네. 자 용기를 풍덩하고 담그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거 메리는 네. 중탕 틀이 있어요. 그쵸. 중탕 틀이 있는지 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발효 캡도 있습니다. 네. 본체 뚜껑 닫으면 끝! 끝. 건전지, 전기선 필요 없이요. 배터리 버튼 하나 없이 이대로 8, 9시간 지나면 네. 밤에 해서 아침에 눕뒀더니 네, 저도. 완성. 네, 저도 저녁에 해놔요. 네네. 아침에 일어나면 오. 이게 다 요거트. 오, 이렇게 많이? 아니 아까 찰랑찰랑 거렸던 오. 우유였는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 쫀쫀함이 더 쫀쫀해져요. 와. 진짜 대단하죠? 이 제형을 보셔야 돼요. 예, 여기 보세요. 어머. 아니 연두부보다도 더 쫀쫀한 이 제형. 어머. 아니 우리가 진짜 이렇게 요거트를요 풍성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먹으려 그러면 돈이 얼마야, 그죠? 그럼요. 맨날 아이한테만 양보했나요? 요거 파프리카 여기에 영양 좋은 네. 여기에 비트까지 네. 같이 섞어서 듬뿍듬뿍 영양 배로 드세요. 배로. 사실 비트가 너무 딱딱하니까 단단하고 네. 아니 원액기 같은 데다 갈기기도요 잘 안 갈려. 너무 그쵸, 단단하니까. 그쵸. 아니 이렇게 하셔서 고객님 네. 냉장고에 두시면서 네. 요즘 제가 네. 여름이니까 또 약간 관리도 생각이 나고 이럴 때 아삭아삭 채소 과일 함께. 화장실을 못 가십니까? 비트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비트랑 꼭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드세요. 이게 수제 요거트가 너무 달지 않거든요. 네. 너무 달지 않아서 본연의 맛은 그대로 살려줘요. 맞아요. 근데 상큼하게. 네. 너무 상큼하죠? 여러분 달지 않아요? 자 너무 야 이게 다 요거트였으니까 양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자 많아요. 남은 거는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덥고 맞아요. 다음 주에 뭐 29도? 막 이렇게 올라간대요. 애들이 분명히 아이스크림 찾을 찾아요. 거라고요. 나 시원한 거. 예, 아니 이거 그냥 그대로 얼리시면 돼요. 이렇게 얼려서 애들 좋아하는 거. 예, 애들 좋아하는 망고, 블루베리, 딸기, 청포도 올려놓고 이대로 네. 얼리시면 돼요. 냉동실에 이대로. 요거 그냥 요대로 드시면 저희 돼요. 저희 오늘 드리는 파사바트죠. 망고 샤베트. 요거는 블루베리 샤베트. 와, 요거트. 꽝꽝 얼었어요. 이렇게. 요거트 아이스크림 요거트. 요거는 아이스바. 키위가 박혀있는. 아니 요즘에 무슨 천엔 하우스 뭐 이렇게 천원 하우스만 가도 이런 거 팔더라고요. 맞아요. 얼리는 거. 이렇게 아이스 바로도 해주시고 네. 요거트로 요거트 아이스로.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아니 치즈 메이커 준다면서요. 치즈를 만들어 볼게요. 더 쉬워요. 더 쉬워. 치즈 만드는 건요. 네. 진짜 요거트 만드는 것보다 더, 더 쉬워요. 자 만든 요거트를 네. 그냥 치즈 발효통 안에다가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오. 그냥 듬뿍듬뿍 그냥 듬뿍. 다 싹, 용기 용량 안 재요? 아예 안 재도 돼요. 그래서 요거베리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트윈 세트, 쌍둥이 세트처럼 이렇게 네. 나왔어요. 그냥 용기, 용량 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고객님, 넣으시고. 오늘 5월 마지막 생방송인 거 아시는 것 같아요. 주문 초반부터 밀립니다. 여러분, 벌써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어머머, 네네네. 네네. 이게 지금 유청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와.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딱 닫은 채로 어디로 가느냐? 냉장고. 냉장고에 두세요. 요즘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네. 치즈가 처음과 끝이 다 냉장고에서 신선하게 만들어진다는 게 안심이 되실 거고요. 그쵸. 하루 반 정도 뒀어요. 네. 요거는 치즈, 요거는 유청. 오. 치즈하고 유청이 이렇게 딱 분리가 돼요. 네. 자, 요거를 이렇게 탁 한번 없잖아요. 뚝 떨어져. 이렇게 쫀쫀하게 흐트러짐 없이 예. 이걸 눈으로 딱 완성되는 순간 진짜 잘 된다. 보세요. 요 진짜 내가 만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수제생 치즈. 주말 같은 때 네. 카페 가서 굳이 이런 거 추가하면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베이글에 쿠키에 빵에 저는 요즘 고구마에 그렇게 잘 해먹고요. 아니 그냥 베이글요. 그냥 구운 다음에 그 위에 치즈 쩍쩍 발라가지고 그냥 드시면 되잖아요. 너무 맛있어. 이 깊은 맛 정말 녹아요. 녹는데 고급스러운 맛 있죠. 너무 과하게 느끼하거나 짜지 않아요. 진짜 영양 만점. 꼭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트하고 치즈에는요, 뭐 레티놀, 엽산 많기 때문에 임신하셨어요. 그쵸. 꼭 챙겨 드시고요. 베타카로틴이 네. 많아요. 한창 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유칼슘, 우유철분. 그래서 필요해요. 진짜 성장기 애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철분, 칼슘 때문이라도 꼭 드셔야 돼요. 어떠세요, 고객님? 아예 요거트로 시리얼하고 같이 치즈 만들어서 샐러드에 빵에 쿠키에 아이들 안 먹는 채소과일 찍어 먹는 퐁듀로 오늘요 고객님 네. 초반 주문 너무 밀리는 이유가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요거트랑 치즈 이거 둘 다 메이커 두 세트 다 드리거든요. 네. 이거 다 받으시고 용기가 두 개인데 네. 색상만 일단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 오늘은 네. 방송이 더 이상 5월에 생방송 자. 없는 것도 놀라운데 네. 단 한 번도 이걸 가져가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무려 39,000원에. 이렇게 생겼어요. 와. 여러분 요만한 사이즈에 정말 네. 여러분 이게요 정말 뜨거운 물을 넣어도 되고요. 정말 그쵸? 차가운 얼음을 넣어도 되고요. 요대로 얼리셔도 될 정도로 정말 강한 세계적인 기업이죠. 파사바체의 유리보라고 저희가 글라스를 다 드릴 텐데요. 근데 그게 무려 4종이에요. 예. 4종, 4종, 8종. 요거베리 스푼하고 가져가시는 박스만 6박스를 가져가시는데 이렇게 배송될 거야. 이렇게 배송이 돼요. 말도 안 되는 TV 홈쇼핑 가장 싼 가격. 심지어 저희 죄송합니다. 여름 한정 패키지인데요. 오늘 이 방송이 없어요. 5월에 이제 생방송 없어요.